that Municipal is talking about excellent infrastructure, a great, great team. And I'm sure you all have other very good reasons. 그런데 이러한 기회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현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서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출입을 저해하는 41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 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의 전진 기조화하기 위하여 손톱 및 가시 제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개혁, 공공부문, 금융부문, 교육개혁을 이러한 4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해서 한국의 투자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 부문의 구조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외국인 투자도 요원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이런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리 경제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